네, 디 슈니 뮬러린의 다섯 번째 곡이죠. I'm Firebent. 이 곡하고 또 11번째에 있는 Mine. 이 곡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I'm Firebent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요, 그 가사를 내용을 보면 그 가정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을 때나 가사를 읽을 때 조금 더 그런 감정을 갖고 그 가사를 조금 격하게,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Hätte ich tausend Arme zu rühren, könnte ich brausend die Räder führen, könnte ich wehen durch alle Haine, könnte ich drehen alle Steine.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아, 아, 뭐, 아, 이랬으면, 뭐, 그런 거. 왜냐면 자기가 그 능력이 없음을 막 한탄하면서, 왜냐면 그 물방앗간의 주인의 딸, 그디 슈니 뮬러린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어떤 그 젊은이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ätte, könnte 뭐 이런 것들을 또 tausend, brausend, 뭐 rühren, führen 뭐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발음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곡이 살아납니다. 자, 합니다. Fire event. 이거는 또 복합 모음이죠. I fire. 자, fire air 하지 마셔야 돼요. Fire Abend, Abend, Fire Abend. 자, hätte ich, ich, tausend. 이것도 복합 모음이죠. 아오 아세요? 아우 하시지 말고 tausend Arme zu rühren, rühren. Könnte ich brausend. 자, tausend brausend 이런 것들을 발음을 굉장히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tausend 하시지 마시고 Könnte ich brausend. Auch brausend. Die Räder führen. Könnte ich wehen. 이건 다긴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wehen 하시면 안 돼요. H는 묵음이에요. Wehen durch. Durch 열린 우 발음. Alle Haine. 복합 모음. A, I, Haine. Könnte ich drehen. 이것도 닫힌 거고. 그 다음에 H는 발음 안 합니다. Drehen alle Steine. Steine. 스트가 슈타인의 복합 모음입니다. Das die schöne Müllerin. Das die schön. 자, 이건 천천히 발음하셔야 돼요. Schöne Müllerin. Märkte, 열린 예 발음이죠. Märkte, meinen treuen Sinn. Treu 아니고요. 이 유는 어이 발음이에요. Treuen Sinn. Ach, wie ist mein Arm? So schwach, wie 길고요? Mein Arm so schwach. 흐 발음이에요. Schwach. Was ich hebe. 이거는 닫힌 이 발음이죠. Was ich hebe, was ich trage. Was ich schneide. Schneide. 복합 모음입니다. Schneide, schneide 아니에요. Schneide. Was ich schlage. Jeder. 자, 이거를 가끔 제더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하, 이, 요트, H-I-J, 이 J는요, 그냥 유, 예. 우리나라 모음처럼. 이건 닫힌 발음이고요. 예, 데를 하시면 안 돼요. 예더, 크나프, 크나프, 투트. 이건 긴 발음이죠. 투트, 미어스. 이것도 미르스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그 미어스에서 그 S의 어퍼스트로피가 E가 생략된 건데 미어스 할 때는 미르 해도 되지만 미어하고 그냥 S부터 되는 미르스 하면 안 돼요. 미어스. 투트 미어스 나흐 발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면서 운트 운트 열린 발음 다 지츠 지츠. 자, 이즈 발음 잘안 해주면 지츠. 모음이 두 개가 돼요. 모음은 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츠 이 인디어. 자, 네로 하시지 마시고 닫힌 발음이고 그다음 알 발음은 으 발음이에요. Die großen Runde, Runde. 자, 여기는 großen Runde 다알 발음 잘해주세요. In die, in der 아니고 in der 아니고 in die stillen, kühlen Feierstunde, Feierstunde, Stunde 아니고 Schuhe, Schuh, Feierstunde. Und 열린 발음 Dear Meister,
또 복합 모음이죠. Meister, Sprecht. 그이 Sprechen이 이야기하다, 말하다라는 뜻인데 은근히 발음이 어렵더라고. 그 스프 아니고 슈플이에요. 그래서 슈프리히트. 그래서 슈프리히트. 쭈 아니고 쭈 알렌. 어이요. 자, 복합 모음이죠. 어이. 어이요. 웨르크. 열린 발음이에요. 에. 웨르크 핫 미르 게팔렌. 여기서는 미르 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운트 das Liebe. 긴이 발음이에요. Liebe 아니고 Liebe. Mädchen. 자, Mädchen 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씩 발음하면 Mädchen. 그래요. Mädchen. 그래서 열린, 그러니까 아 움라우트는 열린 에 발음에다가 D는 T, 그 다음에 CH는 히. 그래서 Mädchen. Mädchen. Sagt. 크 발음이에요. Sagt. 그때 크 발음을 강하게 안 하고 앞에 아에다가 액센트를 주시면 뒤에 크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어요. Sagt. Allen eine gute Nacht. 자, 그 운때 마이스터에서 또 이제 코드 반주가 굉장히 멋지게 등장해요. 여기서 두 번의 알렌이 나와요. 그 대어 마이스터, 그 물방앗간의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 모든과 또그 사랑스러운 그집딸 소녀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 알렌이, 여러분이 악보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이스터가 모든 사람에게 할때그 모든 사람은 괜찮았는데 그 사랑스러운 소녀가 그 구텐나트,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이제 그 파이어 아벤트, 우리 말하면 지금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밤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그 사랑스러운 매티엔이 이 뮬러에게만 말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 뮬러의 마음에 다가와요. 굉장히 아픔이죠. 그래서 꽝 알렌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재미있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